자, 우리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요 금액이 자본이죠, 그죠? 자본,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걸 알아봤죠, 그죠? 그럼 이제 이 수익, 다음에 수익이잖아, 그죠? 수익. 네, 수익과 비용. 알겠죠? 뭐 수익이라는 건 우리가, 뭐 수익은 벌어들인 돈. 그죠? 비용은 벌어들이기 위해서 뭐한 돈이죠? 지출한 돈. 그죠? 수익 비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요 수익 비용에 대해서는 뒤잠 넘겨보세요. 수익 비용장에 대해서는 교재 365쪽이죠. 그죠? 365쪽이다. 그죠? 수익 비용. 알겠죠? 근데 수익은 벌어들인 돈이다, 그죠? 벌어들인 돈인데, 우리가 수익을 벌어들인 돈, 이걸 이제 표현을, 수익이 생기면은, 수익이 발생하면은 자본이 증가하죠, 그죠? 내 돈. 자본이 내 돈이잖아, 그죠? 이게 증가합니다, 그죠?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면은 자본이 감소하겠죠? 돈이 나갔으니까, 그죠? 이게 자본이 증가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자산이 어떻게 되거나, 이게 증가하거나 이게 감소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죠? 반대로 이게 감소, 작아진다는 거는 자산이 작아지거나 이게 어떻게 되죠? 커지거나. 그럼 이게 적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다가 책에다가 수익이 뭐냐? 벌어들인 돈이다. 이래 적을 수는 없잖아. 그죠? 책에다가. 그죠? 그래, 요걸 이제 말 따다듬어가 일합니다. 수익은 뭐냐? 보세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 이걸 수익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럼 비용은 뭘까요? 다 같이 시작.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 알았죠? 그게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수익은 자본이 증가하는 거다. 그죠? 수익이 자본이 증가하잖아. 비용이 발생하면 뭐죠? 자본이 감소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수익, 비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 뜻은 이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 수익 비용장에서 뭐를 공부할 거냐? 그죠?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 뭐를 공부할 거냐? 첫째, 수익은 언제 인식할 거냐? 인식의 그 시기. 이거 하고, 두 번째는, 그럼 비용은 언제 인식할 거냐? 이게 두 개, 여기 핵심이죠, 그죠? 핵심, 알겠죠? 먼저 수익 비용이 생겼다. 요거 빼면은 뭐가 되죠? 이익, 이익의 측정. 그럼 요 측정하고 나면 이걸 이제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되잖아, 그죠? 보고, 그죠? 손익계산서, 그죠? 보고 양식이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죠? 1번, 2번이잖아. 그죠? 1번, 2번. 수익을 인식한다. 인식이 뭘까요? 인식. 인식. 예? 수익의 인식에서 인식이 무슨 말이죠? 인식한다. 예? 기록, 장부에 기록하는 그 시기. 알겠죠? 언제 기록할 거냐? 수익이 언제 생겼느냐? 기록할 거냐, 그 기록의 시기를 우리가 아는 과정이다. 알았죠? 인식하는 거는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기록.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X1년도에 물건을 사왔습니다. 매입해 왔다. 그죠? 100원씩 사왔다. 2년도에 물건을 팔았다. 150원에 팔았다. 요 돈을 외상으로 팔았다가 3년도에 돈을 현금 받았다. 회수. 150원 회수했다. 수익이 언제 생긴 거죠? 수익. 응? 이때는 수익이 안 생겼잖아. 물건 팔았을 때 수익이 생긴 겁니까? 돈 받았을 때 수익이 생긴 겁니까? 매수했을 때. 맞습니까? 자, 맞는데, 이때 인식하는 걸 회수 기준이라 이랍니다. 회수 기준. 요걸 인식하면 우리가 판매 기준이라 그래요. 판매기 팔았을 때. 근데 우리 법에서는 원칙이 이겁니다. 원칙.
팔았을 때, 그 물건을 우리가 요 판매한 시점에 수익이 생긴 걸로 봅니다.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다. 알았죠? 물건을 팔았을 때 수익이 생겼다 보는 겁니다. 알겠죠? 수익. 그럼 비용은 언제 생겼죠? 비용은? 응? 비용은? 이때 사왔잖아.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어떤 문제 생기나 이러면은, 요때 수익 생겼잖아. 그죠? 그럼 1년도에 수익이 생겼잖아. 그죠? 그렇죠? 요건 1년도에 그러면 매입을 요때 인식해야 되죠. 그럼 무슨 문제 생겼냐 볼게요. 자, 거래가 한 건 있어요. 한 건. 있었으면, 요때는 비용, 1년도에는 비용만 있으니까 이익은 없죠.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비용만 있으니까 세금 낼 게 없지. 이익 있어요. 세금 내지. 안 내잖아. 그죠? 세금 안 내겠지. 보세요. 이건 세금 안 내잖아. 여기 와서는 수익이 150원 생겼잖아. 세금 내야지. 얼마에 대해서? 150원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매년 마감을 해야 되니까. 1년도에는 비용만 생겼으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내지만은 2년도에 와서는 요 수익만 있으니까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게 뭐 잘못됐잖아. 왜? 실제 이익은 얼마 생긴 거죠? 50원 생겼잖아. 50원. 이렇게 장부를 해버리면은 150원 세금을 내야 된다. 150원. 그죠? 그래서 그럼 요걸 요리 가져가든 요걸 요리 가져와야 될 거잖아. 비용을. 수익을 가져갈까요? 비용을 가져올까요? 어느 걸 가져와야 되겠죠? 요걸 요리 가져갈까요? 요리를 요리 가져와야 되죠?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걸 요래 가져가야 됩니까? 요걸 요래 한 군데 몰아야 되잖아. 한 군데 몰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50이 나오잖아. 그죠? 어떤 걸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팔고 나서. 그래서 요걸 가져옵니다. 비용은, 요 비용은 수익에 따라와야 돼요. 요 비용 우리가 수익의 그림자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림자. 항상 수익이 발생했을 때 요 비용도 같이 인식하자. 요걸 가져와서 요때 비용 생겼다 이래봐요. 비용. 그럼 결국은 수익은 150원, 비용은 50원 되니까 이익 얼마? 50원. 요거 세금 내면 되잖아.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는 겁니다. 장부 정리를. 그래서 자, 그러면 수익은 언제 인식한다 그랬습니까? 팔았을 때. 맞죠? 비용은 수익이 발생한 해에 따라간다. 그죠? 요 비용은 그죠? 요 수익 따라간다. 알겠죠? 수익의 그림자다. 비용은 항상 수익에 따라간다. 알았죠? 비용은 따라간다. 그에 따라가요. 수익이 발생해야 돼. 따라가야 된다. 알겠죠? 우리가 만약에 1년도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1년도에 물건을 팔았다. 그죠? 물건을 팔았는 이게 수익이잖아. 매출. 이게 수익이죠. 자, 수익하는 걸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익, 이게 손익계산서에 차변에 비용 적어주고 수익 적잖아. 그죠? 여기 손익계산서죠. 수익의 대표가 뭐죠? 매출이에요. 매출. 알겠죠? 수익, 매출. 알았죠? 비용의 대표는 뭐다? 매출 원가. 그죠? 그래서 1년도에 우리가 매출을 100원 했다고 팔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고 AS를 해준다. AS를 만약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죠? 1해 준답니다. 만약에 첫해 AS는 2%,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5%. 요거 AS 전자 제품을 팔고 3년간 AS를 해준다. 우리 예상되는 AS 비용이 2%, 3%, 5% 예상됩니다. 그럼 자, 요 수익이 언제 생긴 거? 요거는 비용이잖아, 그죠? AS 수선비라는 비용인데 요거 수익이 이때 생겼잖아. 같이 인식해라. 같이. 수익이 이때 생겼으니까 요렇게 앞으로 예상되더라도 요래 하지 말고 요때 몇 프로 해라? 10% 해버려라. 10%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익이 생겼을 때 비용 함께 인식한다. 알았죠? 항상 요걸 우리는 수익과 비용을 같이 인식한다. 이걸 우리가 대응의 원칙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시작.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비용 같은 해. 인식해라. 알았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는데 따라간다, 그죠? 비용은 일단 고려 알시고, 자,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리할게 보세요. 우리가 수익이 인식하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물건을 우리가 사왔다, 매입, 그죠? 매입 또는 물건을 만들었다, 생산, 뭐 이 말 많이 씁니다. 생산했다, 제조했다, 그죠? 사와서 팔기도 하고 만들어서 팔기도 하잖아, 그죠? 근데 사와서 팔아도 이게 비용이고 생산해도 이때 비용 들어가겠죠, 그죠? 생산해서 물건을 판다, 팔고 나서 대부분 우리가 거래는 외상거래 많이 하죠, 그죠? 이때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렇게 회수,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생산해서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고, 그죠? 그 다음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수익이 언제 생겼다? 파란 거, 우리가 판매 시점이다, 그죠? 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요게 뭐다? 원칙. 알았죠? 원칙. 판매 시점. 팔았을 때 수익이 생긴다. 알겠죠? 팔았을 때. 알았죠? 팔았을 때. 그럼 우리가 X 1년도에 물건을 팔았다. 예? 예를 들어 1,000만 원치 팔았다. 그럼 1년도에 수익이 얼마 생겼다? 1,000만 원 생겼다. 맞죠? 그죠? 요거 팔아서 수익 생겼잖아. 그죠? 맞죠? 예. 그런데 알겠죠? 그죠? 팔았을 때 요게 수익이 생겼다 보는 겁니다. 수익이 생긴 거. 알겠죠? 예. 팔았을 때 수익이 생겼다. 그죠? 그리고 팔았는 게 팔기는 팔았는데 좀 별나게 판 게 있다. 별나게 좀 특수하게 파는 거, 특수 판매. 우리 이걸 이제 특수 판매를 하는데 좀 별나게 파는 거다, 그죠? 이런 판매는 언제로 볼 거냐 이런 거예요. 특수 판매. 이런 경우, 그 일반적인 판매는 팔았을 때 수익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요게 판매는 판매 좀 특별한 게 있다, 그죠? 특별한 어떻게 있느냐? 앞에서 했습니다. 첫째, 할부로 팔았다. 할부 판매 같은 거, 여기 특수 판매를 합니다. 알겠죠? 특수 판매고, 또 내가 직접 안 팔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파는 거, 무슨 판매, 위탁 판매, 들어봤죠? 처음 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또 세 번째는, 요거 써보고, 물건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무슨 판매, 시용 판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송 중에 있는 거, 미착 판매. 아직 도착 안 했다. 그죠? 아직 도착 안 한 거 미착 판매. 아, 이런 거. 그리고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상품권. 이런 상품권은 우리가 언제 판매된 걸로 볼 거냐. 상품권의 판매 이런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약 용역 판매. 예약이나 용역 판매. 이게 주로 이제 건설 용역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기타 등등. 좀 이제 그죠 좀 특별한 게 있다, 그죠? 요 특별한 거 이거는 우리가 그 판매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이거죠, 그죠? 할부로 팔았다. 자, 할부로 팔았다. 이거는 우리가 물건을 보냈지만 돈은 안 받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요거는 판매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낸 날, 물건을 인도한 시점. 이거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할게요. 인도한 날, 인도한 시점, 알았죠? 물건을 인도한 시점에 판매한 걸로 본다. 알았죠? 물건을 인도한 날, 인도한 시점, 알았죠? 위탁 판매는 보세요. 내가 요 A라는 사람한테 내 물건 좀 팔아주세요. 그랬잖아, 그죠? 우리에서는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누구라 그러죠? 위탁자. 부탁을 받은 사람 누구죠? 수탁자. 이 사람이 내 물건 팔았다, 그죠?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직 판매 안 된 거잖아. 이 사람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뭐 했을 때? 판매했을 때. 알겠죠? 이때 판매된 걸로 본다. 알았죠?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 알겠죠? 아, 그래서 위탁 판매는 그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그 수탁품을 판매한 시점. 그냥 줄여서
판매한 시점. 그렇게 줄여서 우리 기억할 때는 판매한 날. 말 좀 줄였습니다. 살은 여러분들 붙이세요. 알겠죠? 위탁 판매는 누가? 수탁자가 판매한 날. 알았죠? 그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다. 이렇게. 판매한 날. 알겠죠? 판매한 날. 시용 판매라는 거는, 그죠? 내가 직접 주잖아. 그죠? 소비자한테. 여러분 뭐 소비자도 돼도 되고, 거래처, 또는 그죠? 대리점에다가 내 물건 일단 보내줍니다. 한 10개 보내가지고 한번 써보라. 쓰고, 좋으면 구매해라. 그죠? 요게 우리가 물건 보내, 요걸 시송품이라 합니다. 시송품. 요때 주는 물건 우리가 적송품이라 하라고. 적송품. 이건 판매 안 된 거잖아. 그죠? 요 물건 보내줬습니다. 이 사람, 소비자가, 내 그거 뭐 살게. 요걸 뭐라 하죠? 의사 표시. 매입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오는 거, 요거는 판매된 거다. 그죠? 매입 의사 표시. 알았죠? 사겠다는 표시가 왔을 때 판매된 걸 본다. 그래서, 그럼 시용 판매는 그 매입자가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예.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도록 제가 글자를 좀 줄였습니다. 시용 판매는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표시한 시점에 판매된 걸로 본다. 제가 이 말씀하는 걸 이해를 하면 되잖아. 그죠? 이해.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외울 건 아니잖아.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뭐, 집에 가면서 외워도 되고, 그죠? 다음에 고, 예, 나중에 외워도 되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이해만 하고 나면, 아, 뭔 말인지 알면 되잖아. 그죠? 하루 판매는 물건을 인도한 시점. 그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시용 판매는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 알았죠? 미처 판매다, 그죠? 요거는 미처 판매는 이제 운송 중에 있는 거. 운송 중. 요거는 운송 중에 있는 거. 운송 중에 있다. 요거는 예,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도착지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도착지 또는 선적지. 요거 이제 선적지에서 인도된 조건이다. 또는 도착지 조건이 있다. 인도 조건. 알았죠? 요거는 물건 도착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선적 시점이다. 그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언제 판매된 걸 본다? 선적한 시점. 그래서 선적한 날에 판매된 걸 본다. 알았죠? 선적한 날. 도착지 조건이라는 건 물건이 목적지에 뭐한 날? 도착한 시점. 도착은. 간단하네. 그죠? 요렇게 딱 기억하면 쉽잖아. 그죠? 도착한 날. 물건이 그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 알았죠? 도착한 시점에 판매된 걸 본다. 상품권은 요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백화점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거죠. 우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또 우리 개인이 회계 원리를 하는 게 아니고 주식회사인 백화점에서 하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소비자한테, 그죠? 요런 상품권을 팔았다. 그렇죠? 팔고, 판매를 하고, 요걸 나중에 뭐 하죠? 회수하죠? 회수하잖아, 그죠? 상품권을 팔고 나면 회수하죠? 상품권을 팔았다는 거는 돈을 먼저 받은 겁니다. 부채입니다, 부채. 알겠죠? 우리 회계에서는 요거는 부채로 처리합니다. 선수금. 계약금 먼저 받은 거는 마찬가지다. 상품권을 팔았다는 거는 선수금, 돈 미리 받은 거잖아. 그죠? 상품권에는 종이 하나 주고 돈 미리 땡기 받은 거죠. 선수금, 부채. 요걸 회수하면서 물건 내주죠. 그래서 요 물건,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물건 내줘야 돼. 구두 내줘야 되잖아. 그때 판매된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언제? 회수한 시점. 알았죠? 요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회수한 날. 이렇게. 알겠죠? 회수하면서 물건 내주잖아. 그때 판매된 걸 보자. 요거는 돈 먼저 받은 거다. 그죠? 판매해, 요 상품을 파는 거는 물건 안 줬잖아. 여기까지. 판매가 아니고. 알았죠? 요때 판매를 본다. 알겠죠? 회수한 시점. 용역, 이런 건설, 건설 용역. 요거는, 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이러면 진행 기준. 완성 기준이 아니고 진행 기준이랍니다. 알았죠? 진행 기준.
자, 제가 굉장히 말 많이 줄였습니다. 그죠? 하루 보면은 물건을 인도한 날, 위탁 보면은 판매한 날, 시용 보면은 표시한 날, 선적 조건은 선적한 날, 도서 조건은 도착한 날, 상품권은 회수한 날, 영유 판매는 진행 기준. 알았죠? 예. 요거.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문제. 알았죠? 근데 나와도 많이 틀립니다. 이걸, 예. 정리를 안 하면 자꾸 헷갈리죠. 그죠? 예, 요걸 정확하게. 알겠죠? 시험에 차주됩니다. 그, 우리가 수익 비용장에서 첫 번째, 요거. 이론 문제. 근데 이걸 이제 금방 보면, 아이고, 저거 뭐답 틀리니 뭐 있노? 이렇게 하는데, 문제를 보다 보면 자꾸 헷갈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걸 정확하게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요거. 여기 1등. 이론 문제. 하나. 알겠죠? 그, 이제, 가만 보면, 해결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반복하시고 숙달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도 좀 접해봐야 되고, 알겠죠? 하면서 내가 익혀나가야 되잖아,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아무튼 요거다, 알았죠? 요거, 알겠죠? 요거 하나를 이제 핵심적으로 딱 생각하면 돼. 아, 요거, 이론 문제. 1등이구나. 1번, 요거. 알았죠? 요거다. 이런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제가 보고 갈까요? 책 한번 보세요. 문제 하나 보고 갈게요. 382쪽에 1번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382쪽에 1번 한번 보세요. 한국 제때 국제의 기준의 규정에 대한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장기 할부 판매 나왔죠. 할부 나왔다. 할부는 뭐라 그랬죠? 인도한 날 그랬잖아. 그죠? 또 읽어보니까 인도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맞죠? 그죠? 인도한 시점. 이자 부분은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하고. 두 번째, 상품권 발행이 나왔잖아. 상품권 나왔죠. 상품권 언제라 그랬습니까? 예? 회수한 시점. 맞습니까? 맞네. 회수한 시점. 맞죠? 그죠? 3번. 위탁 판매 나왔네.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맞죠? 위탁품 여기 있잖아. 판매한 시점 맞죠? 그죠? 맞. 4번 시용 판매 나왔네. 시용 판매 나왔습니다. 시용 판매는 매입자에게 시송품을 발송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틀렸죠? 언제?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인식한다 그랬잖아. 그죠? 4번은 틀렸다. 알았죠? 5번은 기타 얘기 들어 여기 기타 나오는 건데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뭐 일단 문제 보니까 한번 보세요. 진행 기준 요거 할 때인데 예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진행 기준을 적용해 있어서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산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뭔 말이 하면은. 우리가 진행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는 공사가, 그죠? 공사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공사해야 되잖아. 그죠? 공사. 이게 이제 공사, 총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예상되는데, 그죠? 우리가 공사, 진척도, 진행. 요 진행이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공사 들어간 거겠죠? 그죠? 실제 공사가 예를 들어서 40원 공사를 했다. 그러면 진행률이 몇 프로 된 거죠? 40%잖아. 그죠? 40%. 그렇잖아. 그죠? 100원 중에서 40원의 공사 들어갔으니까 40% 진척되었잖아. 진척. 그죠? 그런데 그게 문제 다시 볼게요. 보세요. 요런 이제 40%가 진행률이라 합니다. 진행률. 그 요런 경우는 공사 진척도, 즉 진행률은 40% 맞잖아. 그죠? 100원 중에서 40원 들어갔으면 40% 맞죠? 그죠? 그런데 문제를 보세요. 이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답니다. 이게 얼마든지 모르겠더라 이거죠, 그죠? 알겠죠? 이걸 모르거나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잖아,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죠? 이걸 그럼 진행 기준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이걸 알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못 구하잖아 이거,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나와 있잖아. 그죠? 어떻게 나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없는 경우에는 할수 없다.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급해줘.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요 중에서, 그죠? 돈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요 중에서 내가 다시 내가 요 중에서 회수할 수 있다. 그죠? 회수 가능한 금이 만약에 20원이라면은, 요 회수한 금이 가능한 금액을 뭘 인식하라 그랬죠? 수익으로 인식하랍니다. 수익. 그죠? 수익으로 인식하고. 돈이 들어간 금액, 그걸 모두 뭐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떨어라 이거죠. 비용. 알겠죠? 여기에 돈이 뭐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회사가 예상되는 그 금액이 알겠죠? 들어간 총 금액을 뭐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떨어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에 좀 특수한 경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진행률 등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 이런 걸잘 추정할 수 없다. 그죠? 없을 때는 그 말하자면은 발생원가 범위 안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산하고 발생원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 회수를 할수 없는 경우다. 막 이런 게 이제 원가 회수법이라 하는 건데 아무튼 막 이런 게 있다. 그죠? 다음에 뒤로 한번 더 가볼게요. 보세요. 하나 더 볼게요. 8번 한번 볼까요? 8번. 385쪽에 8번 보세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었죠, 그죠? 매출 수익의 실현에 대한 설명 중에서 회계 규전에 맞지 않는 거 1번. 시용 매출은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에 실현.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맞죠? 1번 맞다, 그죠? 2번. 매출액은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이 매출이 실현됐다는 거는 생겼다 이 말이에요. 수익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물건을 팔았을 때, 맞죠? 그죠? 물건을 팔았을 때나 용역을 제공했을 때 실현된 것으로 본다. 맞는 말이고. 3번. 장기간이 소요되는 용역 매출 나왔죠. 여기 나오잖아요. 용역 판매. 용역 매출은 그 예약 매출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는 진행 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알겠죠? 그죠? 진행 기준. 4번.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실현되는 것을 한다. 맞죠? 그죠? 예, 다 맞습니다. 근데 5번. 아, 그러니까 5번은 우리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상품 또는 제품의 하루 매출에서 회수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이자 상당액은 회수 금액에 비례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이거 회수 금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이 회수 금액이 아니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간 경과. 뭐 말이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간이 만약에 3년 걸린다 그죠? 이렇게 3년 걸리면은 요 기간에 따라서 요 기간 요게 따라서 1년 요게 따라서 이렇게 비례합니다. 이렇게 비례해서 인식한다. 알겠죠? 회수 금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 경과에 따라 비례한다. 요 문제는 감정 평가사 기출 문제인데 아무튼 요렇게 시험에 이래 나온다. 그걸 아시고 일단은 요거 그죠? 요 부분을 조금 우리 책을 좀 보면서 좀 추가 정리해 볼게 보세요. 예, 우리 교재는 일단은 어디 보나 이러면은 368쪽을 한번 보세요. 368. 찾았죠. 368쪽에. 그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 다른 거볼거 없고, 1번 한번, 1번. 할부 매출. 할부 판매다, 그죠? 할부 판매. 이거 할부로 팔았습니다. 할부로 팔았다. 할부라는 거는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하고 나서 판매 대금은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형태의 판매를 말한다. 그죠? 할부 판매는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그랬다. 그죠? 그리고 뭐 오른쪽에 보면 또쭉 많이 나오죠. 그죠? 잠깐 거기서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원가 100원짜리를. 그죠? 요걸 우리가 현금 받고 팔면은 120원에 팔수 있고, 이걸 만약에 할부로 판다면은 130원에 판다. 요걸 우리가 30개월 할부다. 예를 들어서, 요래 팔았답니다. 원가 100원짜리를 현금 받고 팔면은 120원이고, 요걸 할부로 팔면은 130원에 팔수 있다. 근데 할부로 팔았다. 우리 회사는 할부로 팔았습니다. 그럼 이때 발생된 이익이 얼마일까요? 얼마죠? 원가 100원짜리를 120원, 현금 받고 팔면 120원에 팔고, 그죠?
할부로 800 펴서 왜 판다, 그죠? 그럼 요래 팔아, 할부로 팔았답니다. 이익 얼마 생긴 거죠? 30원. 맞습니까? 예? 요거는, 우리는 이게 기간이 이제 1일 이상일 때는 항상 장기 나오면은 현재 가치를 나타낸다, 현재 가치. 요거에 현재 가치라는 거는 오늘 현금 받는다면은 이 말이잖아. 요게 현재 가치. 알았죠? 요거는 요래 파는 걸 본다. 그래서 100원짜리 120원 파는 이익 얼마? 20원. 알겠죠? 요걸 우리는 이익을, 요걸 이익을 인식합니다. 이익. 그 요거는 뭘까요? 현금 판매가 120원이고 할부가 100원, 요 차이 10원 생겼잖아. 요거는 뭐? 그렇지. 이자. 이자. 알았죠? 이자. 알겠죠? 그래서 요 차익은 뭘 인식하고 이익을 인식하고. 알겠죠? 요거는 이자. 요 차익은 이자. 알았죠? 이자. 30개월 그랬잖아. 그죠? 너무 길면 한 20개월 맞게요. 1년 이상이다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월 1일 날 팔았다. 그러면은 요게 20개월이면은 그죠? 그다음에 막 그냥 9월 1일 할게요. 12개월 맞죠? 그죠? 그다음에는 언제까지 돼야 되죠? 응? 그 다음에 7월 말 됩니까? 응? 너무 기니까 좀 줄입시다. 요거 한 7개월 맞게요. 한 15개월 맞아. 18개월 해볼까? 언제까지? 18개월 팔아서 막 9월 1일 팔아서 막 언제까지죠? 여기까지 하면 12달 됐잖아. 요것도 6개월 더 있어야 되지? 응? 아니, 그 2월 말이지. 2월 말이잖아. 2월 말이니까 3월 1일 할게요. 3월 1일 하면 되겠지, 뭐, 그죠? 그 요게 18개월 맞죠? 맞죠, 그죠? 그럼 이게, 자, 보세요. 요걸 내가 다시 적어볼게요. 연도를 일하다, 이제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복잡해졌는데, 자, 보세요. 요게 지금 9월 1일인데, 요게 X1년이다, 1년. 요거 이제 X1년 12월 말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12월 말 있잖아. 요건 언제? X2년이지. 그죠? 그 다음, 요게 이제, 요러면은 4개월. 요거 4개월이잖아요. 요거 12월 맞죠? 모두 몇 개월? 18개월 있어요. 또 4개월 있어야 되잖아. 응? 그럼 내년 언제까지? 응? 9, 10, 11, 12, 4개월 하고, 요날부터 요날까지 12개월 하고, 16, 2 하니까 2월 말까지네, 그죠? 요거 두 달. 그렇죠? 12월 맞죠, 그죠? 요게, 요거는 몇 년도죠? 3도잖아.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이자를 연도별로 꺼내야 되잖아. 그죠? 요게 18개월 동안 이자잖아. 18개월 동안 이자니까 1년에 요게 이자. 요게 요 꺼내요. 얼마? 요만큼 이자, 요만큼. 그렇지. 1년도에는 18분의 4. 그죠? 그 다음에는 18분의 얼마? 12. 18분의 얼마? 2. 이렇게 나눠 인식한다. 거기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문제 5번, 1번에 5번 있잖아. 그죠?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이랍니다. 요 말이. 회수 금액에 따라 인식하는 말이 아니고, 알겠죠? 그 회수 금액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요 기간 연말로 끊었어. 요렇게. 기간 알겠죠? 요거는 1년도에 인식하고, 요거는 2년도에 인식하고, 3도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기간 경과, 요거. 무슨 말이겠죠, 그죠? 기간 경과가 나오면 언제로 끊는다? 12월 말로 끊는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12월 말. 이 말이, 요 말. 자, 보세요. 앞으로 이거 많이 쓸 겁니다. 12월 말까지 항상 끊어야 된다, 그죠? 요 시작부터 12월 말을 끊는다. 알았죠?
끊고야 하잖아. 요날까지, 요날까지. 그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간 경과 이렇게. 12월 말까지. 알았죠? 12월 말까지 인식한다. 요렇게 인식한다. 요날까지만 인식한다. 요게 발생 기준. 이 말도 이 말도. 요날까지 인식한다. 진행 기준. 요런 말들이 나오면 항상 요날까지 인식한다. 기억하죠? 12월 말까지. 알겠죠? 12월 말까지 기간 경과 하는 말이 나오면은 12월 말까지 인식한다는 뜻이고, 발생 기준 하는 말도 12월 말까지. 진행 기준 하는 것도 12월 말까지. 알았죠? 12월 말까지만 인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 우리는 12월 말로 인식 끊는다. 항상 끊어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그거 하나 아시고, 그 다음 뒤로 갈게 보세요. 뭐, 다른 거는 우리 했던 거니까 넘어가서 371쪽에, 371쪽 아래, 8번. 8번에 보면은 설치 및 검사 조금품에 나와 있죠. 8번, 그죠? 그거는 말도 그대로 설치 및 검사 조금품 판매라는 거는 설치가 완료되고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이 생긴 걸 본다. 판매된 걸 본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다시. 설치 및 검사 조금품 판매라는 거는 설치나 검사가 완료된 시점. 알았죠? 완료된 시점. 그때 판매된 걸 본다. 알았죠?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그다음 거기 보세요. 제일 위에 9번 한번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 기타. 아까 요 기타를 그랬잖아요. 그죠? 7번. 예, 그런 거 더 추가하는 거니까. 예. 372쪽에 보면은 9번 반품 조건 판매다.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반품 받는 조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내가 반품 받을게 이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반품 조건부로 팔았다는 것은 판매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반품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판매로 안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판매로 안 보고 언제 판매로 보느냐? 그 사람이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반품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으면은 반품 기간이 종료됐다. 그건 반품 안 받잖아. 그때는 판매된 걸로 본다. 요때 판매된 걸로 본다. 이해되죠? 다시. 반품 조금 판매라는 거는 반품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그거는 판매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판매를 안 보고 언제 판매를 본다? 그 사람이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오거나 반품 기간이 끝나는 시점. 반품 기간이 언제, 일주일 지나면은 끝이다, 그죠? 그럼 끝나, 그거 지나버리면 반품 안 받잖아. 그때 뭐 한다? 판매된 걸 본다, 이겁니다. 알겠죠? 예. 이제 요, 보세요. 이건데, 우리 책을 잡아보세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반품 기간이 불확실하여 추정이 어려운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원래 1번인데, 그 동그라미 2번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뭐냐? 반품 예상액을 추정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100원어치 팔았는데 이 사람이 30원 반품할 거다. 여기 예상된다. 그죠? 빼부르면 되지 뭐. 뭐 70원 판매된 거 보면 되잖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100원어치 팔았는데 30원 예상이 된다. 요게 확실하다. 그러면 판매를 얼마를 보면 되죠? 70원 팔아도 하면 되지 뭐. 2번은 문제가 안 된다. 그죠? 예. 추정할 수 있다면은 빼버리면 된다. 차감. 알았죠? 차감. 왜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다음 10번. 10번도 마찬가지. 재구매 약정이 있다. 그죠? 내가 팔았는데 다시 내가 구매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것도 판매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판매로 보지 않는다. 알았죠? 한마디 마세요. 판매로 보지 않는다. 알았죠? 11번. 전기 간행물. 간행물. 그 전기 간행물 나왔죠? 그죠? 전기 간행물 하는 거는 신문 같은 거, 잡지 같은 겁니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 아, 이런 거. 신문 같은 거, 잡지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신문사,
잡지사 이 말이죠. 그죠? 신문사에서는 신문을 팔아야 이게 수익이 생기잖아. 그죠? 잡지사에서는 잡지를 팔아야 수익이 생기죠. 신문사 하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있잖아. 그죠? 요거 수익은 어떻게 잡으려냐? 요 신문사 같은 경우는 신문을 팔 때는 미리 구독 신청을 받잖아. 그죠? 받기 때문에 요게 이제 매월 또는 매년 금액은 약간은 차이 나겠지 뭐. 그죠? 또 뭐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새로 또 구독자 생길 수 있잖아. 그런데 이런 경우 뭐 비슷하다. 그죠? 비슷할 겁니다. 이런 경우는 같은 금액으로 인식해도 된다. 증액법 인식한다. 증액법. 그런데 우리가 잡지 같은 경우는 특종이 있으면 많이 팔리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 금액, 이거는 들쑥날쑥하죠. 그죠? 요거는 금액이 전혀 다르다. 그죠? 다르면은 수익이 발생한 그 비율만큼에 따라서 인식한다.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요 말. 알겠죠?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 거는 비슷하니까, 알겠죠? 예, 이거는 증액법으로 인식하고, 금액이 수익이 들쑥날쑥 다르다. 그거는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알았죠? 요게 비슷하면은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잖아. 그죠? 비슷하면 뭐라 그랬죠? 증액법. 다르다 하면 뭐죠? 비율에 따라서 인식한다. 알았죠? 됐. 다음에 알아 하나 더. 12번. 미인도 청구판매다. 그죠? 요런 말. 이건 아주 뭐 시험에 나온 말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요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이거는 무슨 소리고? 인도를 안 했다. 물건을 물건을 안 보냈다. 이 말. 안 보냈다. 그런데 요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판매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거는 판매된 걸 보는 요거는 뭐냐면은 고객이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우리 지금 창고가 비좁아서 일주일 후에 보내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럼 일단은 물건을 파는 거잖아. 판매된 시점, 알았죠? 이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미인도 청구 판매라는 거는 그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판매된 시점이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때 우리가 인식한다. 됐고. 다음에 이번에는 그 373쪽 이래 보다 보면은, 그죠? 뭐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제일 밑에 한 거 보세요. 광고 수수료와 공연 입장료 나와 있죠. 그 두 개. 광고 수수료다. 그죠? 광고 수수료는 동그라미 1번. 광고 수수료는 광고 또는 상업 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한다. 대중에게 전달될 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방송에 전파를 탈 때 인식한다. 알겠죠? 우리 만약에 광고가 나간다, 그죠? TV에. 미리 돈을, 이 TV, MBC나 KBS는 미리 돈을 받죠, 그죠? 돈을 받았을 때 수익이 아니고, 돈을 받고 나서 그 회사 광고물을 TV에 내보낼 때, 요 시점에 수익 인식한 걸 본다. 수익이 판매된 걸 본다. 시기가 다르잖아, 그죠? 돈을 미리 계약해야겠지, 돈 미리 받겠지, 뭐, 그죠? 돈을 미리 받을 때 요 시점이 아니고, TV에서 물건이 요게 광고가 나갈 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한다 그랬잖아. 알겠죠? 요때 요 돈 받았을 때가 아니고 회수했을 때가 아니고 요때 우리가 수익이 발생된 걸 본다 이런 말입니다. 발생된 걸로. 알겠죠?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에 입장료. 공연 입장 여러분들 왜 뭐 공연 알잖아. 그죠? 뭐 연극이라든지 이제 뮤지컬 같은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공연 회사 입장이잖아. 그죠?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미리 받겠지. 미리 받는데 돈 받았을 때 수익이 생기 아니고 회사가 언제 공연하는 날. 그게 나와 있잖아.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이었잖아. 그때 판매된 걸 본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 신정 때, 뭐, 그죠? 연휴. 1월,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 그죠? 1월 3일부터, 뭐, 1월, 뭐, 1월 1일부터 3일까지 뭐 공연이 있다, 그죠?
있으면 미리 예약하잖아, 우리. 그죠? 예약을 미리 합니다. 뭐, 11월 달이나 10월 달에 예약하잖아. 그죠? 예. 미리 예약을 하죠. 다 예약을 합니다. 돈을 미리 다, 이제, 이 회사, 공연회사, 이 돈 다 받았잖아, 이때. 이때 수익 인식하지 말고, 공연이 이때 개최되잖아. 그죠? 요거는 2018년도 수익이 아니고, 언제 수익으로 잡아야 되죠? 2019년도 수익 잡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항상 공연이 개최되는 시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돈 받을 때 하지 말고, 요때 하라. 요때 세금 내라, 이 말이지. 요때 수익을 잡고, 요 수익에 대한 뭘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잖아. 세금 내는 시점을 딱 정해놨다, 그죠? 우리는 요 시점. 항상 언제 판매된 시점이다. 알았죠? 판매 시점. 요 시점에 수익 생기를 본다. 지금 요런, 지금 제가, 예, 말씀드리고 책에 곧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걸 잘 뜯어보면 전부 뭐냐면 요 시점이요. 알겠죠? 요 시점에 판매된 걸 본다. 그죠? 판매. 요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잠깐 앞으로 돌아오세요. 365쪽에 그거 보면 뭐 수익의 의 인식을 읽어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366쪽에 보면은 그 아래 수익 인식의 5단계 칼날이 나와 있죠. 예, 요게 예, 우리 작년부터 새로 나온 건데 뭐 우리 회계 원리에 시험에는 여기 아직까지 뭐 작년에 새로 나왔으니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자 보세요. 이겁니다. 내가 요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 예, 내가 그죠? 고객 A라는 사람한테 고객이죠. 거래처. 거래처 고객이다. 그죠? 예, 우리가 물건을 팔죠. 물건을 팔았다. 그죠? 나는 거기 보면은 이제 내가 A와 B, A한테 먼저 계약을 하겠죠. 그죠? 계약을 하고 첫 번째 계약하겠죠. 그죠? 나와 A 사이에 계약을 맺고 나서 나는 A한테 물건을 보내줘야 되죠. 물건을 넘겨준다. 그죠? 물건을 인도한다. 그죠? 물건을 판다. 요게 결국은 인도한다 말이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물건을 넘겨주고 나면은 나는 A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죠? 물건 주고 나면 대가 받아야죠. 요 인도했다는 걸 우리가 회계상에서 나는 요 물건을 넘겼잖아. 그죠? 의무를 이행했다. 이런. 나와 A 사이에 계약을 맺겨놔서 내가 행할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행을 하고 나면 나는 A한테 그 받을 권리가 확보됐잖아. 그렇죠? 요 의무를 이행했다. 요걸 우리는 가득 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표현하고 가득 요건. 예. 요 가짜가 뭐냐면 한자입니다. 심을 가짜. 뭘 심었다. 뭘 줬으니까 내가 뭘 얻잖아. 그죠? 심었으니까 거두는다 이런 뜻이죠. 가득 요건을 충족했다. 권리가 확보됨으로써 금액을 우리는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다. 그죠? 금액을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측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래 보고 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는 수익이 실현됐다고 보는 겁니다. 수익이 실현됐다. 요 수익이 실현됐을 때 우리는 장부에 기장한다. 요걸 우리는 수익을 인식한다. 이래 표현하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이론상 우리 쉽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대금을 회수하는데 우리가 수익이 언제 생겼느냐 판매 시점에 생겼다 이걸 요 이론상 분석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렵잖아. 그죠? 복잡지만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말 뜻이 요 시점이라 이겁니다. 요거요. 그죠? 판매 시점 요래 물건을 넘겨주고 요거는 의무를 이행했고 대가는 권리가 확보된 거고 의무이행을 우리는 가드 요건을 충족했다. 권리가 확보되면서 측정을 충족했다. 요 두 요건을 충족했을 때 수익이 실현했다. 요 실현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인식이 뭐라 그랬죠? 장부에 뭐 한다? 기록한다. 요걸 요약하면 결과적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다. 그죠? 알겠죠? 팔았을 때다. 이걸 아래 우리 366페이지에 보세요. 그 수익의 인식하는 말 있잖아. 그죠? 이걸 1번 수익 인식의 5단계로 나눠 놓은 겁니다. 이걸 요거. 요걸 우리 한 단계로 하면 언제죠? 하나 딱 하나로 하면 언제? 판매잖아. 요거 판매인데
두 단계로 나누면 인도와 대가잖아. 이걸 다시 다섯 단계로 나눠놨다. 그죠? 그 1번 보세요. 1단계가 뭐죠?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했다. 계약 이거잖아. 알겠죠? 계약. 2단계가 뭐죠? 수행, 의무, 의무. 이거 의무잖아. 의무를 식별하고. 그죠? 의무. 3단계가 뭐죠? 가격, 권리, 대가. 대가, 이 가격이잖아. 대가. 가격, 그죠? 가격을 확보하고. 알았죠? 4단계. 거래 가액 내에 수행 의무를 배워. 요거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이런, 보세요. 내가 만약에 100개를, X1년도에 계약을 100개를 주기로 했는데, 100개를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기로 했는데, 1년도에는 30개를 보냈다. 2년도에는 50개를 보내고, 3년도에는 20개를 보내기로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걸 100개를 다 판매하잖아. 이럴 때는 몇 개만 인쇄해야 된다? 30개만. 그죠? 100개분에 30개, 요거는 100개분에 몇 개? 50개, 100개, 20개잖아. 그죠? 요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물건을 보낼 때는 요걸 따로 나눠줘라. 이 말이고, 그게 네 번째 단계. 거래 가액을 수행 의무에 배분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거만큼 나눠줘라. 이 말이야. 나눠. 이제 요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다. 그죠? 그죠? 아, 요런 경우 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단계는 의무를 이행할 때 그에 따라서 또는 기간 걸쳐 이행하는 대가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랬죠? 의무를 이행할 때, 요걸 이행할 때, 요 대가를 인식한다. 같이 인식한다. 결국은 요런 말. 요걸 이제 우리가 5단계로 나눠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게 밑에 또 설명도 나오잖아. 그죠? 1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했다. 식별해보면 또 동그라미 5개 나와있죠. 요게 작년에 국제의 기준에 요게 새로 돌아온 겁니다. 수익 인식에 5단계 해가지고 요게 국제의 기준에 새로 도입된 겁니다. 요 내용이 2단계 수익 의무를 식별한다. 그죠? 1번, 2번. 3단계는 거래 가격을 산정한다 해서 또 거기 5개 또 나눠놨죠. 그죠? 4단계 가면은 또 그거 있고 5단계 가면은 또 그게 비례 배분한다. 그죠? 예, 거기다. 요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이게 자세하게, 이거 우리 회계원리에서, 뭐, 그 안에 내용까지 시험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요런 건데,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좁혀 들어가면은, 그죠? 좁혀 들어가면은, 결국 이거잖아. 알겠죠? 판매 시점이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시점이다. 요거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겁니다. 요거. 생산 시점.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